안녕하세요. 금융연금센터장 김경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대략 한 이제 3만 2천 달러 좀 됩니다. 그리고 영국이 한 4만 달러 정도 되고요. 그다음 프랑스가 이제 3만 8천 달러, 4만 달러 왔다 갔다 하고 호주가 한 5만 달러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다 그러면은 대략 1인당 GDP가 한 4만 달러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인당 GDP 3만 달러도 상당한 트랩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점프해서 4만 달러로 접어든다는 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서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이제 한번 고민해 볼까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요인들을,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추진해야 4만 달러가 가능할까 하는 부분을 대해서 제 이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2018년에 한국 1인당 GDP가 3만 1천 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만 달러를 돌파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에 가서 한번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2018년에 한국 1인당 GDP가 3만 1천 달러였는데 그러면은 20년 전에는 GDP가 1인당 GDP가 얼마였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대부분 2만 달러 정도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20년 전인 우리나라 1999년에 보면은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우리나라는 거의 19년 만에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급속하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5,000 달러 정도 전후해서 이걸 중진국 트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국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남미 국가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중진국 트랩은 뭐 전혀 거침없이 돌파를 해서 바로 3만 달러를 거의 19년 만에 가게 되는데요. 이런 사례도 사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급성장을 한 비결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보아야 우리가 앞으로 3만 달러의 트랩도 돌파할 수 있는 그 실마리가 여기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이렇게 관찰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점프하게 했던 요인은 금융위기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저는 좀 보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1990년대부터 세 개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나가 97년에 11월 달에 있었던 이제 IMF 구제금융 신청이 있었죠. 우리가 외환위기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버블이 이제 버블이 생기고 붕괴가 되었는데요. 이것도 어마어마했었죠. 1996년 7월 1일 기준으로 코스닥이 1000으로 시작했는데요. 2000년 3월 11일에 지수가 2830까지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불과 거기서 1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지수가 이제 500으로 급락하게 되는데요. 이제 버블과 버스트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코스닥 지수는 2008년 10월에는 이제 26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고점 대비해서 90%가 하락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금융시장에서는 아주 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서 일어났던 글로벌 금융위기. 그게 이제 2008년 9월 15일 날 이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신청하면서 전 세계 주가가 급락하고 우리나라가 환율이 오르고 뭐 이런 난리가 났던 상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가 한 20년 동안 겪었던 일종의 금융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각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여러분 보시면은 외환위기 때 환율이 거의 1900원까지 올랐습니다. 어느 선에서 1900원까지 올랐냐? 거의 800원에서 1900원까지 올랐습니다. 두 배 이상 오른 것이죠. 그 다음에 외환위기 때 보시면은 코어금리가 거의 뭐 30%에 육박했습니다. 그때 40% 금리도 있고 이랬으니까요.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외환위기 때 겪었던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1000 수준에서 우리가 코스닥 시작할 때 1000에서 저렇게 2800까지 급등했다가 지금은 이제 800선 잃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코스닥은 지금 2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요. 그 고점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 역시 그때 어마어마한 버블과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것 역시 아주 뭐 심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는 과연 어땠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그 외환 위기를 겪었을 때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죠. 쉽게 말해서 자본을 팔아서 우리나라는 부채를 갚았습니다. 외국인에게 주식도 그때 이제 주식도 왕창 팔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강남 파이낸스 센터라든지 서울 파이낸스 센터, 노른자 위에 있는 부동산들도 갖다 팔았고 실물 기업도 갖다 팔았습니다. 그때 한마디로 자본을 팔아서 부채를 갚았고. 아까 보시듯이 금리가 30%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고통을 겪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소위 말해 과잉 생산 시설이 일거에 이제 해소되게 되었고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제가 이제 외환위기 전에는 국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은행들이 들어가서 총액으로 인수해서 가져오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요.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이제 IMF가 들어와서 국채 발행 시스템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진적인 시스템을 그때 장착하게 된 것이죠. 그 외에 우리가 금융, 노동, 공공 부문, 그리고 기업 부문, 소위 말해 4대 부문에서 정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겪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렇게 구조조정을 겪은 나라가 없을 겁니다. 영국 역시 80년대 구조조정을 했지만 영국은 우리보다 그래도 더 긴 세월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정말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살아남은 기업은 경쟁력이 아주 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환율이 이제 1,800원 이렇게 오르게 되니까 이 살아남은 수출 기업들한테는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코스닥 버블하고 이제 버스터의 과정에서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올랐다가 다시 90%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언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부동산 시장하고 달리 주식시장은 버블이 있고 그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도 이게 모든 것이 그게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의 씨앗을 남겨 놓는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버블이 꺼지고 나면은 우리가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았듯이 부작용들만 많이 남겨 놓는데 비해서요. 주식시장은 나름 버블의 붕괴 동안에 고통도 겪긴 하지만은 그 이후에 변화와 성장의 씨앗을 이제 심어 놓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코스닥 주가가 아주 오르다 보니까 많은 돈들이 새로운 신기술을 이제 기업들의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기술에 투자해서 연구를 한 것이죠. 비록 코스닥이 이제 붕괴를 했지만은 버블이 붕괴했지만은 그때 몰려들었던 그 돈이 우리나라가 향후에 성장의 씨앗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환율이 9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환율이 다시 1,600원대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때 보면은 비로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시장을 아주 이제 점유 비중을 확 늘려가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어떤 부분이 그런 계기를 마련했느냐. 저는 그게 환율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900원 대까지 떨어졌다가 1,600원까지 이제 급속히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제 원달러 환율만 이런 것이지 이제 다른 환율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당시 원엔이 16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고요. 유로 원화만 하더라도 그때는 2,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거의 보통 1,000원, 1,200원 이 사이가 보통인데요. 2,000원까지 상승했으니까 우리가 유로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수출 경쟁력을 가질 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안화, 원화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120원 수준이었던 것이 글로벌 금융위 2008년, 2009년 이럴 때 이제 170원 수준으로 이제 껑충 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출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외환위기 때 살아남았던 대기업들이 이때 자본을 축적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이후에 우리나라가 성장을 드라이브하는 데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만 달러에서 한 19년 이만에 이 정도 기간 만에 이제 3만 달러로 급속하게 돌파했던 것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이제 압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구조조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기술 투자, 세 번째가
환율 상승. 저는 이 세 가지 요인이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경제가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이제 접어들기 위해서 꼭 이 세 가지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조업이 우리나라는 이제 성장의 병목 구간에 들어서게 될 거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번 물가 고비를 넘기고 나면은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 요인 이 세 가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조조정은 항시적으로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기술 투자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투자, 특히 이제 기술 부분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이 계속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구조조정이나 환율 상승은 사실은 근로자와 소비자에게는 고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안전망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재배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높은 환율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집단에 대한 재배분, 그 다음에 구조조정에 따른 그런 안전망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갖춰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구조조정, 그 다음에 기술 투자, 그 다음에 환율 상승, 이 세 가지를 이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가 이제 1인당 GDP 3만 달러 수준에서 우리가 4만 달러로 들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시행하면서 단 하나 조건은 튼튼한 안전망을 갖추어 가면서 이 세 가지를 시행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